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오리강산 야생아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제 앞에 보이는 나무가 천리향 신품종입니다. 천리향 향이 정말로 오래까지 멀리 간다고 해서 천리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향이 너무너무너무 진해요. 너무 향이 진하는데요. 이 아이가 5월까지 이렇게 꽃이 굉장히 오래 핀답니다. 그래서 정원에서도 굉장히 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리향 신품종이랍니다. 천리향 신품종. 우리 아이들 얼굴을 먼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 보면 너무너무 가슴 설레게 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핑크 실렛 너무 예뻐요. 정말로 핑크 실렛 에밀리 노랑 네디 플럽 허접난 하이트 엔젤 엘레강스, 그리고 천상초, 디네마난, 먼저 얼굴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석곡플럼, 지리움 엔젤, 햇빛 없이도 잘 사는 식물, 지리엄 엔젤, 눈꽃, 엘로우 스타, 나리 백합, 천리향이 아니고 말리향, 군자란 달마, 개나리 자스민, 꽃들이 정말 지금 많이 피었어요. 그리고 폴락 제라늄, 그 뒤쪽으로는 유칼립투스, 야생에서도 잘 자라지요. 향 수선화입니다. 저번에 수선화는 왕 수선화였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는 향 수선화입니다. 그리고 에보니 철야, 달인, 봄 하면 수국이죠. 수국 하나 이렇게 보실래요? 굉장히 수국이 큽니다. 수국, 청수국, 핑크수국. 아, 이름표가 바뀌었네요. 얘가 청수국. 얘는 핑크수국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머뭇꽃, 지구베타. 공기정화 식물 안시리움 립스틱 레드 썸부티 천공 그리고 질골소심 항연금 이렇게 우리 아이들 얼굴을 미리 먼저 다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들 얼굴과 가격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멀리서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신상 천리향입니다. 정원에 하나 심어놓거나 베란다에 키우시면 향이 정말 진할 것 같습니다. 신상 천리향, 신상품 천리향. 5월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한답니다. 65,000원입니다. 굉장히 내향성도 강해서 대부분의 전국 어디서든지 잘 자란다고 합니다. 꽃은 이렇게 피고 이런 꽃이 5월까지 피고 지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향이 정말로 강합니다. 지금 제가 향에 취할 정도로 향이 냄새가 많이 나는 향 냄새가 많이 납니다. 꽃도 정말 많이 피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속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답니다. 이렇게 신상품 천리향 65,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핑크 실렛입니다. 핑크 실렛 한번 보시겠어요? 핑크 실렛 가격은 17,000원입니다. 핑크 실렛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핑크 실렛. 어머나, 너무 길어서 이 아이가 여기가 지금 서로 엉켜 있어요. 아, 어떡하나. 핑크 실렛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이고 쌍대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꽃은 이렇게 핀답니다. 굉장히 길어요. 미니가 아니랍니다. 길고 옆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핑크 실렛 저희 포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핑크 실렛은 이렇게 길다고 보시면 돼요. 핑크 실렛은 쌍대로 되어 있으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핑크 실렛 가격은 17,000원입니다. 에밀리 노랑입니다. 에밀리 노랑 2만원입니다. 에밀리 노랑 2만원. 에밀리 노랑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해서 꽃대가 3대라고 보시면 돼요. 에밀리 노랑은 꽃대가 3대입니다. 꽃대가 3대라고 보시면 돼요. 에밀리 노랑입니다. 에밀리 노랑. 2만원입니다. 네드플럼입니다. 네드플럼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네드플럼은 이렇게 생겼어요. 쌍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입니다. 네드플럼. 그리고 입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네드플럼입니다. 네드플럼. 핑크빛 네드플럼 가격은 16,000원입니다. 하이트 엔젤입니다. 하이트 엔젤도 굉장히 길어요. 핑크 실내처럼 하이트 엔젤도 굉장히 길어서 오늘 택배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하이트 엔젤, 19,000원입니다. 하이트 엔젤, 보실까요? 하이트 엔젤, 이렇게 생겼어요. 하이트 엔젤, 굉장히 깁니다. 택배하기 어려웠어요. 하이트 엔젤, 이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이트 엔젤, 꽃대가 3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트 엔젤 가격은 19,000원입니다. 엘레강스입니다. 엘레강스 꽃입니다. 엘레강스입니다. 엘레강스는 굉장히 풍성합니다. 엘레강스 보실까요? 엘레강스입니다. 엘레강스는 가지가 많이 나와서 있고요. 쌍대인데 굉장히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엘레강스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엘레강스입니다. 엘레강스 18,000원입니다. 천상초입니다. 천상초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름표 없어졌어요. 디네만 아니랍니다. 디네만한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디네만한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디네만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이렇게 잎마다 꽃이 핀다고 보시면 돼요. 향기 있는 디네만한 가격은 15,000원이랍니다. 석곡프라즘 27,000원입니다. 석곡프라즘 꽃은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돼요. 석고 부라진 꽃은 이렇게 피고요. 이그 하나의 줄기마다 잎 하나 꽃 하나 할 정도로 이렇게 꽃이 많이 나오는 아이랍니다. 계속 이 아이 꽃이 굉장히 오래까지 가고요. 정말 꽃을 많이 피우는 아이입니다. 석곡 프라즘입니다. 다잎 하나 꽃 하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석곡 프라즘 꽃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쁘죠? 27,000원이랍니다. 지리오 멘젤 13,000원입니다. 지리오 멘젤 13,000원입니다. 지리오 멘젤 13,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리오 멘젤 큽니다. 지리오 멘젤 13,000원입니다. 지리오 렘젬 엔젤 13,000원입니다. 눈꽃입니다. 눈꽃. 이제 겨울이 다 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화사한 꽃들이 나와 있지만 눈꽃입니다. 눈꽃은 야생이기 때문에요. 이제 지금 꽃 보시고 정원에 심으셨다가 겨울에 정원에서 꽃 보시면 좋겠죠. 16,000원입니다. 16,000원입니다. 눈꽃. 그리고 옐로우스타입니다. 옐로우스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옐로우스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옐로우스타 이렇게 생겼는데요. 8,000원입니다. 옐로우스타 8,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리백합입니다. 나리백합 가격은 7,000원입니다. 나리백합 가격은 7,000원이랍니다. 나리백합 7,000원이랍니다. 천리향입니다가 천리향이 아니라 말리향이랍니다. 말리향. 말리향 지금 꽃들이 올라오고 있는 말리향 이렇게 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말리향 가격은 4,500원입니다. 말리향 가격 4,500원입니다. 그리고 군자란 달마입니다. 10,000원입니다. 군자란 달마 10,000원입니다. 군자란 달마 제법 커요. 군자란 달마 다른 아이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군자란 달마 10,000원입니다. 개나리 자스민 5,000원입니다. 개나리 자스민 한번 노란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향기도 있는 개나리 자스민. 향도 제법 진합니다. 이 아이는 개나리 자스민입니다. 개나리 자스민 가격은 야생으로도 키울 수 있는 개나리 자스민 가격은 5,000원입니다. 폴락 제라늄 이렇게 생겼습니다. 폴락 제라늄입니다. 폴락 제라늄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없네. 폴락 제라늄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그 옆에 유칼립투스입니다. 유칼립투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칼립투스 지금 약 중품 정도 되는데요. 유칼립투스 11,000원입니다. 다른 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칼립투스입니다. 이렇게. 유칼립투스는 비염에 좋다고 하지요. 집에 두시면 천식 비염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11,000원이랍니다. 향수선화입니다. 향수선화. 새알 있는 아이들은 향수선화 4,000원. 이렇게. 두알 있는 아이들은 3,000원이랍니다. 향수선화 꽃은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돼요. 향수선화입니다. 향수선화입니다. 두 알, 세알 구분해서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육식물 에보니 철야입니다. 에보니 철야 제법 큽니다. 에보니 철야랍니다. 에보니 철야 가격은 24,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당인입니다. 당인. 멋지게 생겼죠? 당인 굉장히 커요. 당인입니다. 18,000원입니다. 봄꽃, 여름꽃 하면 수국이죠? 목수국이 아니, 수국입니다. 너무나 예쁜 청수국이랍니다. 청수국. 꽃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이상 있네요. 여섯 개 있는 청수국. 가격 29,000원입니다. 청수국입니다. 그리고 핑크 수국입니다. 핑크 수국은 더 크네요. 핑크 수국은, 와, 꽃대들이 더 많이 있네. 핑크 수국입니다. 핑크 수국. 꽃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핑크 수국. 27,000원이랍니다. 핑크 수국. 청수국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지고베타난. 보라색 꽃을 가진 지고베타난이랍니다. 지고베타난 향기 있는 지고베타난 2만원 모모꽃 모모꽃입니다. 모모꽃 꽃은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돼요. 모모꽃 모모꽃은 17,000원입니다. 모모꽃 17,000원입니다. 안시리움 립스틱, 안시리움 립스틱 레드입니다. 안시리움 립스틱 레드는 17,000원입니다. 안시리움 립스틱 레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아우 예뻐라. 안시리움입니다. 안시리움 립스틱 17,000원입니다. 안시리움 립스틱 17,000원입니다. 너무나 열정적인 꽃, 썸부티 가격은 너무나 열정적이고 썸부티 난 가격은 11,000원이랍니다. 썸부티 난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 천공. 천공은 이제 딱두개 있어요. 너무나 천공입니다. 천공. 이렇게. 모든, 대부분의 난들은, 허전 난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 아이는 고개를 당당하니 들고 있는 아이랍니다. 천공 가격은 18,000원이랍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블루 사파이어 하나 있습니다. 13,000원입니다. 칠골소심 향이 은은하니 있는 칠골소심입니다. 칠골소심. 칠골소심은 이렇게 생겼어요. 꽃은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돼요. 칠골소심 향이 은은하니 오래까지 가는 칠골소심 가격은 29,000원이랍니다. 그 옆에 있는 항룡금. 항룡금입니다. 항룡금 꽃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칠골소심이나 항룡금이나 꽃이 굉장히 오래까지 가고 은은한 향이 있답니다. 35,000원입니다. 위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항룡금 칠골소심입니다. 항룡금 칠골소심입니다. 오늘 이 아이 인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천리향 올까지 향이 가는 천리향 신상품 천리향 올까지 향이 간다는 신상품 천리향까지 모두 다 보여드렸고 스승아꽃님들 2월 19일 방송 가격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항상 4,000원입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다 보면 전화를 잘 받지 못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꽃 주문 전화는 010-6284-8558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6284-8558번입니다. 천리안 신상품 꽃이 올해까지 피고 지고 5월까지 한다는 아이 65,000원. 이 아이 인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에서도 심을 수도 있고 베란다 정원에서도 키울 수 있는 정말 향이 진한 아이입니다. 65,000원입니다. 핑크 실내 17,000원, 에밀리 노랑 2만원, 네드 플럼 16,000원, 아이트 엔젤 19,000원, 엘레강스 18,000원, 천상초 10,000원, 디네마남 15,000원, 석곡 브라전 27,000원, 지리오 멘젤 13,000원,
눈꽃만 6,000원, 옐로우 스타 8,000원, 나리 맥갑 7,000원, 군자란 달마 10,000원, 캐나리 자스민 5,000원, 폴락 제라늄 10,000원, 유칼립투스 11,000원, 당인 18,000원, 에보니 철아 24,000원, 청수국 29,000원, 핑크수국 27,000원, 모모꼬 17,000원, 치고베타 20,000원, 안시리움 립스틱 17,000원, 썬부티 11,000원, 천공 18,000원, 칠골소심 29,000원, 항연금 35,000원입니다. 야생화 꽃님들, 오늘의 봄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는지요? 우리 강산 야생화는 예쁜 꽃 앞으로도 계속 올려드리며 판매하면서 야생화 꽃님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